사멜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사멜하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류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메 다위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에 그들이 다위세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위시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1절끝 부분에 우리는 왕의 한 고류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류인이다. 고류이라는 말씀은. 우리와 한 피와 한 살을 나눈 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한 피와 한 살을 나눈 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다윗과 그들이 한 형제에서 나온 지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살과 한 피로 나음을 입은 한 백성이 되어진다 아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고육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 왔을 때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듯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제 엎드려 그를 왕으로 삼는 이것은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다 함께 다윗 안에서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한 고륙인이다. 라는 이단한 문장 안에 주님이 엄청난 것을 그 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고륙,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내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아멘.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바로 아담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지만, 아담과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의 후손이 되어졌고 그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은 피를 가진 자들이 같은 고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는 아닙니다. 아멘. 같은 피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피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 중에 있는 자예요. 죄 중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이 땅의 혈육에 속한 자예요. 이 땅의 혈육, 하늘의 혈육이 아닌 이 땅의 혈육에 속한 자. 이걸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육의 사람, 이 땅의 혈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혈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혈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귀하고. 그렇죠? 그 혈육을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혈육을 주신 것은 그 혈육이 진짜 혈육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혈육은 참 혈육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 받아야지 혈육이 되어질 수 있죠. 아멘. 야곱의 피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열두 지파가 한 혈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 성씨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한테 육체 혈육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체의 혈육보다 더 중요한 혈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혈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의 혈육에는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마음을 쓰고 우리가 그 혈육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육체 혈육을 향한 내 마음이 영적인 혈육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게 왜? 왜냐하면 육체 의 혈육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뭐 100세 인생이든 120세를 살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끝입니다. 하지만 하늘 나라의 혈육은 영원한 혈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낳아서 우리 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피를 가진 한 혈육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 피를 가진 한 혈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육체의 혈육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에서는 아브 아버지라는 뜻은 근본, 머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사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사는 이유도 예수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육체 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그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육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여러분의 혈육을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혈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에베소 5장 31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라는 거. 아버지의 몸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것을 부모를 떠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이 혈육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한 혈육이라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이 나에게 혈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한 혈육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혈육이 되었다면 육체의 사람과 혈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육체의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정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때 거기서 첫 번째가 정이고 두 번째가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을 합쳐서 정욕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현육에 대한 정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육체의 혈육은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떨어지게도 할수 있는 육체의 정적인 마음을 계속 갖게 하고 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또 아내와 자식과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그렇다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따라가는 자이냐 이거야. 내 마음이 육체의 혈육의 정을 따라가는 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를 낳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혈육을 따라가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은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졌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아브넬 군대장관이 죽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모두가 놀랐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었구나. 다시 와서 우리를 다진멸하겠구나는 죽음에 놓였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살고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아가는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그 피로 나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주셔서 그 사망에 두려웠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 함, 혈육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고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가진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망도 두려움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메어 있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것든 내가 그 어두움에 그 메어 있다면, 예수님이 피로 날 사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와 와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너를 모시겠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분의 피를 갖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늘 주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도 기도함으로 주의 영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자가 되셔야지. 그래야 주님이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가 없다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어떨 때 우리가 완전히 죄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도, 지금 현재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어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런데 미래의 죄는 그럼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얻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미래의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여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각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각 지체는 서로 도와야 돼요. 우리가 한 형제예요, 한 고륙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예사람이 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진심을 나누면, 아, 저 사람 이렇구나. 그리고 또딴 사람하고 그거를 서로 죽을 수, 죽을 수, 죽을 수 해요.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내놓아도 정말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보기도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가 바로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에게도 마음을 주고 기도하시고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전 세계의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의 하나인데 이것은 왜 하나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세대로 한 주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줄을 모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중복 기도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던 주님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많은 지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인 걸 생각하신다면, 아, 바로 저 사람이 내 몸이구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똑같이 그 피로 한 고륙이 되게 해주셨거든. 요한 고륙이 되어져서 한 피를 갖고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사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각각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머리에게 붙어야 되니까. 이걸 접붙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몸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로 본다면 각각 옛사람에게서 잘라져 나와야 돼요. 각각 회개해야 돼요. 각각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러니까 육체의 혈육을 메어 있던 내 안에 있는 정적인 사람, 이것이 못 박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육체의 정적인 관계를 맺던 육체의 혈육도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로. 남편,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가 되었죠. 어떻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도 영적인 관계가 되지 않냐면 매일 다툽니다. 왜냐하면 각각 머리가 달라, 각각 생각이 달라, 사람 환경이 달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수 없어요. 또 육체, 혈육의 부모, 자식, 다 이것도 또한. 우리는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영적인 관계로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머리가 달라요 주인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속된 나라가 다릅니다 소속된 나라가 다르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잘라 버려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육체의 부모일지라도, 육체의 자식일지라도,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정말 아프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동안에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많은 과정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 머리가 다르니까 임금이 다르니까 소속이 달라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 어떤 때내 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외면해야 될 때도 있고, 아멘. 정적인 것을 요동을 해서 내가 나서면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정적인 걸 따라가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될 때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고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정적으로 내가 먼저 앞서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은 급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만 구원하길 원하지 않아요. 내 가정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내 친지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육체의 혈육과 상관없는 사람도 같은 영적인 혈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압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우리 아들이 주님이 세상으로 내보낼 거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믿음의 아들이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7년이라는 세월, 참긴 세월입니다. 제 경험으로 통하면 이 성경에서 나온 숫자하고 틀리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어떤 완전한 때가 되어야 될 것을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완전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옛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은 옛사람과 옛 생각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특히 권육을못 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말씀, 에베소 사장 23절. 심령으로 새로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려야 한대.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하신 말씀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되어진 자를 말하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이제 육체 혈육이 아닌 영의 혈육이 되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부르신 자들. 아직은 연약하더라도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그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야 진리를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혈육도 영의 혈육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참말을 자꾸 할때 그들이 나를 치고 돌아서면 기다려 줘야 해요. 하지만 주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본이 보여야 하고 참된 말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체인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돌아왔느냐 하면 다윗이 행한 행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진실로 사랑으로 아버네를 애통했고 진실로 아버네를 죽인 자들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했고 또 이스보셋을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했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단하고 이와 같이 다윗이 행한 행보가 바로 그들에게 왕으로서 추대하게 합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육이 되어지고 한고륙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피와 생명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고육이 되었다면 그다음에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목자로 그들이 기름을 붓고 세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 다윗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식 그들과 함께 서로 출입하며 왕래할때 아주 그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도 다윗을 대적하는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같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와서 이제 너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성을 듣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10절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때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온 목자는 뭐예요? 율법이 먼저 온 그 사건 목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들에게 정지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내 안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신다면 그 목자는 나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고륙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그의 양몰이가 되어지도록 우리로 그들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 하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내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륙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보자를 떠나서 오셨어요. 아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씩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를 불러서 그 양머리가 되게 불렀는데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지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무리가 되어지고 그의 같은 골육이 되어졌으면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길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갑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무조건 가기 싫은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오직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 길인지를 아는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가는 길이라는 거야. 다섯 번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길이라는 거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여 평생 종로를 타는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도록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저 영생이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사, 아, 아멘.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어 지셨습니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은 바로 그 앞에 것을 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족함을 보지도 마시고 오늘 나의 어리석음도 볼것 없습니다. 오늘 내 환경 볼것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한 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순간도.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음성만 듣고 그가 가는 길만 따라가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보지만 나는 그 길이 귀하고 귀한 길.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능력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동안에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마귀를 멸하고 뱀과 정가를 밟고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능력은 먼저 내 안에 나를 죄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망 권세부터 물리쳐야 돼요. 나로 하여금 자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것부터 내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오는 두려움 또는 죄의식 또는 음츠러 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다 내쳐야 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꺼져. 나는 하나님의 정기한 자야.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한 성령 안에서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야. 떠나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들이 그냥 나와서 언약을 맺었고 기름만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상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에 23절에 보면 그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어, 했는데 그 수여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야.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어, 예비한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만 나머진 여러분 각자 읽으시고요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할 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리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모아가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할때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의 수아가 되었고 그들은 성심으로 다윗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성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성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성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담고 섬겼어요. 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한 마음 빌립보스 2장 2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졌다면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무 일에든지 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이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이미 준비한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양식의 말씀을 받았다면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 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이죠. 함께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자.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조금도 부족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어서 영적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물질로 주님이 또 주셨다면 그 물질로 또 함께 부족한 자들과 나누어서 함께 그렇게 즐거할 워 날이 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어놓고 사도 안에서 함께 즐겼던 거가 이스라엘이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 절기 때에 모였을 때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을 모두가 함께하면서 먹고 즐거워했어요. 그때 고아와 과부들도 또 객들도 다그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였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머리로 왕으로 모신 자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사랑하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한 이웃이 되어져서 한 고륙이 되어진 사람들, 한 형제가 되어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33년을 다스려요. 이 33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30이란 숫자는 왕 중의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 중의 왕.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권세자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세 가지는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은 한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왕권이 확립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중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통치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냐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통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은 후에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들을 낳으셔야 해요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정결함을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시간이 다 끝날 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서 세상에선 끝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는 한 고륙이 되어지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의 삶 예수님과 한 고륙이 되어진 삶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의 몸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피로 우리를 낳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목자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륙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셨고 두째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한 고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고륙기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땅에한 혈육으로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정말 사망에 매어 총노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심령인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고륙이 되어지고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체의 고륙들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져 영적인 한 고륙으로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에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 썩어져 갈옛 구습을 벗어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